상인동 닭에돌이님 감사합니다. 진짜 잘 먹었어요. 상인동 닭에돌이님 예술이야 예술. 진짜 미친 듯이 먹었다 와이프랑. 그거 이거 이건 뒷얘기인데 이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하네. 이건 뒷얘기인데 상인동 닭에돌이님께서 저번에 이제 밀키트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지난 라이브 때 그 상인동 닭에돌이님이 보내준 닭도리탕하고 소주 한잔 했잖아요. 그거를 와이프랑 같이 방송 끝나고 다 먹고 제가 이렇게 국물 덜어냈던 거 기억나세요? 국물 이렇게 덜어냈었어요. 그걸로 다음날 볶음밥을 해 먹었어. 진짜 맛있더라고. 볶음밥 해 먹어도 맛있더라고. 그거를 딴 거 할 필요 없이 그 국물에다가 밥을 볶은 다음에 청양고추를 약간 넣고 김 부셔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먹는데 죽이더라고. 가지고 저 닭도리탕으로 새끼인가를 해먹었어. 새끼인가를. 아, 버퍼사님 그거 폭탄되지 않았어. 진짜 맛있었어. 저 물 조절 좀 제발. 상인동 당인동이 물 조절을 내가 실패해서 그렇지 진짜 맛있었어. 완전 맛있었어.